정원집. 의병장. 대한제국 육군 참의로 1907년 고종이 일본의 강압으로 양위하자 경성 결사대의 간부로 항일전을 계획하다가 체포되어 진도로 유배되었다. 그해 정미조약의 체결로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유배지에서 탈출하여 전해산의 의병부대에 가담하여 선봉장으로 활약하였다. 광주, 장성 등지에서 적을 격파하였는데 특히 대치전투에서 크게 용맹을 떨치고 전사하였다. 천보락. 한말의 의병장. 1896년 유인석 의병진의 선봉장으로 일본군의 근거지였던 수안보 기지를 점거하고 조령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1906년 이강련 밑에서 의병 활동을 하였다. 1990년 건국 훈장의 곡장이 추서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